근데 우리 오늘은 사장님. 제가 한복을 입고 어떻게 쌍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 그럼요. 조심해서 네. 우아하게 조심하게. 저도 조심할게요. 네. 그런 개 생각은 딱 예, 제가 멍멍이 생각.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가 지금 부천인데요. 어우, 너무 예쁘죠? 아, 세상에 내가 여기서 태어났어야 하는데 요걸 입게. 자, 우리 지금 아, 지금 한유미 씨입니다. 자, 한유미 씨.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고, 예뻐지려고 발악을 해요, 발악을. 네. 어, 지금 부천에 왔는데요. 지금 유미랑 같이. 아, 네, 진짜 저희 깜짝 놀랐어요. 너무 예쁘고, 와.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한복을 입고 좀 너덜거려 보려고요. 네. 기대해 주세요. 어머, 아니. 나, 어머, 왜 이거 한복인데 왜 이상하지 했는데, 여기 목이 다 없구나. 마네킹에. 뭐라고? 목이 없대요. 네. 이렇게 했는데, 어, 왜 이러지 하고선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는데, 왜 머리가 안 나오는데. 마네킹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네킹의 목이 없어요. 네. 여러분 여기 한복집에 네. 지금 저희가 저희 아는 분이 한복집을 해서 그래서 분이가? 사실 왔습니다. 어느 네. 한복집에서 이렇게 촬영하게 하겠습니까? 네. 네. 와가지고 한복 보고 있는데요. 어, 너무 예뻐요. 네. 유미 씨 한번 쭉 소개해 주세요. 어떻게 또 시집 가고 싶지 않으세요? 아, 시집이요? 뭐 한갑 전에 가겠죠? 한복이 너무 화려해요. 제 눈에 들어온 한복. 아, 봐봐요. 어, 예쁘다. 이거를 제가 딱 눈에 들어온 한복이 있는데요. 저는 이 한복이 예뻐요. 우리 한복, 우리 북한에서는 조선옷이라고 하는데, 아, 북한에서도 한복이라고 그러죠. 한복이라 하기도 저 고리라고 하는 거? 조선옷은 조선옷이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근데 북한에서는 막 이렇게 막 치마에다가 막 이렇게 꽃 막 화려하게 수놓고 그렇죠. 그죠? 근데 여기는 그런 옷도 있어. 아, 그런 옷도 있어요? 어감인데 그런 옷은 이런 스타일로 보면 돼. 아, 그러니까 이게 어. 북한 스타일이잖아. 어, 이런 스타일들. 아니, 우리 어머니 결혼식 할 때 이거 입었더라고요. 어. 엄마가? 네, 이렇게 화려한 거. 이거보다 더 화려해. 막 틈이 맞아, 없어요. 그렇지. 아, 은사지라고 하지 북한에서는. 맞아, 맞아. 그리고. 아. 네, 자, 유미 씨 제가 들고 있을게요. 예뻐요, 이거 너무. 어, 예뻐요. 그럼 유미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야? 저 이런 스타일이죠. 오, 무채색. 이런 스타일. 어, 얼굴에 자신 있다 이거지? 너무 단아하지 않아요? 아, 예쁘다. 제가 원래 단아한데 사람들 저 막 세다고 해가지고. 아유, 개소리 치지 말고 빨리 옮겨. 요것도 예쁘고, 어. 요것도 예쁜데. 좀 얌전한 스타일. 네, 저희 원래 얌전한 것 같은데. 네, 본인 입으로. 네, 자. 이렇게 그리고 요것도 예뻐요. 아, 그건 저는 요즘에 신랑 엄마 맞아. 그 시어머니 느낌이 나. 어, 우리 아들 결혼할 때 이런 느낌. 아들 결혼할 때. 아, 맞아. 그렇게. 앞으로 15년 후에. 15년? 더 빨리 할지도 모르지. 그렇지. 고등학교 때 사고 칠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 좋아요. 자, 그리고 이거 어때요? 이게 이 한복점에서 이게 제일 클라이막스? 어떻게 보면 아, 제일 비싸 하이라이트 보여요. 같은데. 비싸 보여요. 어머, 이 바늘 있어요. 변상하세요. 어. 아, 진짜. 이 여자 진짜. 잘못했습니다. 네. 아, 예쁘다. 와, 진짜 한복이 예쁘다. 아, 이렇게 지퍼. 찌르지 않게 조심해야죠. 내 손가락에도 찔러가지고 뚝뚝뚝 여는데 한복이 핏. 아, 이거는 우리 할머니들이 입을 그런 스타일 가지 않아요? 할머니가 아니라 한
선주분들, 그러니까 어머니, 어머님들. 네. 네, 아직 내 입을 떼야 되겠어요. 네, 자. 나 아직 한참 졌단 말에. 네. 내 결혼식 할 때 이런 아, 그걸 입었어요? 네. 노란 저걸이? 나 이거 샀어요. 근데 북한에는 노란 저걸이 입으면 눈이 노래서 싸운다고 안 입더라고. 핑크를 많이 입더라고. 몰랐어요? 하얗지. 아, 네. 근데 입었을 때 되게 화려하고 예뻤어요. 자기 입으로 자기를 예뻤대요. 전 그만하세요. 뭐 이거 예뻐요. 같지 않아요? 황진이. 아, 이거 입으면 왠지 막 이렇게 줄이 설 것 같아요. 아, 남자들이? 네. 항상 예, 한유미 씨는 열려 있습니다. 네. 열린 마음으로. 20대부터 70대까지. 네. 본인 힘으로 말한 겁니다. 네. 네, 저거 너무 예쁘다. 오. 네, 황진이. 와. 그 영화에서 봤을 때. 황진이. 와. 오. 예쁘잖아. 야, 벌써 딱 컨셉을 잡으시네. 그러니까. 와. 그렇죠. 내가 좀 도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저 빨간 게 마음이 들어요. 예. 어울릴 것 같아요. 예, 제가 또 예. 곧 또 이제 또 혼주되지 않겠습니까? 아, 와, 진짜 예쁘다. 오, 북한 말로 와디디 하네. 그치? 가지고 네. 머리 올리고. 와. 참돌이. 언니 유민이 왜 더 예쁜 거 해주세요? 이게 더 예뻐? 네. 세상에 그런 것도 또 있네 또. 저럴 땐 그러지. 개소리 치지 마라. 그래야지. 세상에. 우린 그런 얘기 막 해. 우리 한복집 사장님은 개소리 치지 마 이런 말 하지 모른다. 뭘 모르겠어요. 우리는 맨날 그래. 개소리 치지 마라. 어때요? 아 진짜 예쁘다. 야, 저걸 내가 입었어야 되나. 아, 우리 유미 너무 예쁜 것 같아. 자, 유미야. 이렇게 해야 돼요? 한번. 얘가 언니, 우리 아들을 자꾸 욕심내요. 네. 네, 아들하고 18년 예, 자기 18년 좋아요. 차인데 괜찮지 않냐. 딱 예. 나이 차이가 딱 좋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 댓글을 올렸는데 유미 씨가 주희 씨한테 아예 맞을 생각을 하고 뻑인 거다. 뭐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아니 유미 같은 며느리면 괜찮죠. 나이만 그치. 많지 않으면. 어쨌든 안 된다는 건데 몰래 만나. 그치. 몰래. 야 근데. 네 몰래 따로 연락하거든요. 아 그렇죠. 전화번호 달라 해서 내가 그때 의심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줬거든요. 18년 차이가 원래 딱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유미는. 저요? 저 이건 자를게. 93년생이에요. 93년. 저게 또 개소리 치고. 93년에 조금 더 줄여야지. 네. 어우 너무 예뻐요. 아 진짜 예쁘다. 시어머니인 게 아니라 신부 엄마 자리지. 이거 입고 디스코 추고 들까? 디스코. 아 예쁘다. 아 너무 예쁘다. 예뻐요. 어머 어머. 좀 예쁘나요? 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배경이 이쪽이 더 좋아요.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근데 내가 유미 시어머니 같은 느낌이 든다.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네. 일석이를 데리고 가야 되니까. 시어머니가 아니고. 아 근데 욕 먹겠다. 아까부터 개소리를 자꾸 쳐가지고. 네. 엄마 같대. 근데 오늘은 사장님. 제가 한복을 입고 어떻게 쌍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 그럼요. 조심해서 우아하게 네. 조심해요. 저도 조심할게요. 네. 그런 개 생각은 딱 예 제가 멍멍이 생각. 네. 네. 예쁘죠 여러분. 저희가 처음 아 한복집은 처음 와봤고 저는 한복을 남한에 와서 처음 입어봤어요. 아 그래요? 네 시집을 못 가봤으니까. 네. 아, 네. 불쌍합니다. 네. 그럼 저희가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한복을 입은 채로 이제 이렇게 북한에도 이렇게 한복을 대여하고 북한의 신랑 신부는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 이런 내용으로서 재밌게 토크를 풀어갈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사랑합니다.